2010년 싱글 앨범 아님 말고로 데뷔, 2020년 SBS 트로신이 떴다 2, 라스트 찬스 3위, 2021년 진주시 홍보대사, 2022년 제3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트로트 부문 신인상, 그리고 2023년 4월 26일 두 번째 미니 앨범 봄의 향기 발매, 타이틀곡 진짜 예뻐져요를 부르면서 진짜 예뻐지고 있는 가수 한봄. 또 2007년 연극 안내나 못내나로 데뷔한 뒤 뮤지컬 12야, 햄릿 프로젝트 등 다양한 작품에서 조연, 앙상블을 연기, 2020년 보이스트롯 우승, 2020년 안양시 홍보대사, 2023년 미스터트롯2 출연을 했습니다. 자, 보이스트롯 출연 당시 나훈아의 대동강 편지를 불러서 많은 실향민들의 눈물 콧물을 쏙 뺀 가수 박세욱씨. 자, 오늘 천태만상 초대석에 모두 모셨습니다. 가수 한봄씨, 박세욱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야, 천태만사 인간 세상 사는 것도 가지가지. 네, 반갑습니다. 가지가지. 반갑습니다. 또 띄워드려봤어요.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봄 씨, 저 카메라 보시고 인사해주세요. 네, 윤수연의 천태만상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 SBS 트롯신이 떴다 미트봄 한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박세욱 씨, 저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배우 박세욱입니다. 아, 오늘 오기까지 정말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거려서 약간 떨면서 왔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박세욱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욱씨, 한봄씨, 한봄씨, 박세욱씨. 아, 인사를 나눠주셨는데, 자, 두 분의 프로필을 쭉 읊어드렸어요. 좀 어떠셨나요? 먼저 한봄씨, 좀 빠진 게 있었나요? 아니요, 너무 만족합니다. 아, 네, 사전조사를 아주 완벽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네네. 좋습니다. 네. 서운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면 돼요. 요건 내가 꼭 좀 넣어야겠다 하시는 뭐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예, 세밀하게 조사... 챙겼나요? 네, 세밀합니다. 예. 자, 그리고 박세욱씨는요? 아, 저는 빠졌습니다. 뭐가 이제 적어 놓을게요. 예. 과거의 회상에 빠졌습니다. 완벽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쩜 이렇게 잘해 주셨어요. 벽이 느껴지나요? 완벽. 그렇죠. 아, 오늘 이렇게 티키타카 재밌다. 아니, 진짜 남행열차 소양강 처녀를 부르던 그 소년이요, 의젓한 이 트로트 가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많은 또 꿈을 가지고서 막 달려왔던 뮤지컬 연습생으로도 막 하고요. 얼마나 많은 또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박세욱 씨. 네, 네. 아, 이게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연극과 뮤지컬 그리고 노래를 하다 보니까 네. 많은 경험했어요. 예, 예, 초등학교 예. 5학년 때는 앨범도 내보고. 와. 예. 아, 진짜요? 네, 네. 5학년 때. 지금 뭐 벌써 활동 경력으로 따지면 28년이 됐습니다. 아이고야, 선배님. 네. 진짜요? 진짜. 네.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예,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 일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예, 지금 나이가 제가 한 28년 연기랑 노래했다 말씀드리면, 그럼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야? 이렇게 다들 그러니까요. 오해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근데 동안이시다. 뭐 근데 맞아요, 나이가 네. 많지 않으시잖아요. 수현 씨 이제 한 살 차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아셨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좀 두 분이서 안면이 있으신가요? 사실 오늘 처음 배워가지고 제가 방송에서는 많이 응원을 하면서 쭉 지켜보고 했는데 실제로 뵙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니, 연예인을 이렇게 실제로 눈앞에서 보니까 제가 네. 응원했던 분을 보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반갑습니다. 너무 응원했는데 하면서 내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아, 정말? 네, 뭐 진짜로요? 예예, 예, 진짜 내일이 제 생일인데 축하드려요, 오늘 미리. 막 생일 선물을 막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한봄 씨 응원하신 분도 또 많으시고요. 박세욱 씨, 한봄 씨 두 분 다 아주 많은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윤세훈 님께서 저 보고 싶었어요. 이 시간만 기다렸답니다. 라이브도 기대가 되네요. 해주셨고, 조현무 님은 믿고 듣는 한봄. 아까 전에 소개할 때도 미뜻봄. 믿고 듣는 한봄 아신 닉네임인가 봐요. 네, 제가 경연 때 별명이 생겨가지고 예. 믿고 듣는 한봄이라고 또 애칭을 또 지어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또 붉은 네네. 나비 한봄. 효녀 가수 한봄, 핑크 요정 한봄, 힐링 요정 한봄, 바비 인형 한봄님을 응원합니다. 라고 또 해주셨어요. 별명이 맞네요. 자, 6822님 소개해주세요. 강원도로 납품하러 갔다가 또 휴게소에서 잠시 한봄님 응원하러 왔습니다. 라면서 한봄 파이팅! 이라고 해주셨는데, 자, 좋습니다. 많이 또 응원해주고 계시고. 한봄씨가요, 지금 소개해드렸을 때 4월에 미니 앨범을 발매하셨는데 네네. 앨범 제목이 봄의 향기. 네네, 맞습니다. 한봄 씨 이름에 딱 맞는 앨범 제목이네요. 네, 봄의 향기 제 앨범에 아주 딱 맞는 제목이고 그리고 또 저희 팬클럽 이름이 또 봄의 향기입니다.
그 진짜 예뻐져요 요 노래도 아주 특별한 분이 작사 작곡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번에 서른도 선생님께서 작사 작곡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평소에는 조금 불러보지 못한 그런 장르인데 제가 안무도 조금 가미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춤도 추면서 와. 안무를 이렇게 하는데 숨이 너무 차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좀 잘 예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예. 서른도 선배님과는 또 인연이 딱 닿으셨나 봐요. 네, 제가 트로신이 떴다 경연에서 아. 제가 미션 때 서른도 선생님과 함께 찻잔의 이별을 불러가지고 네, 그때 인연이 조금 닿아서 선생님께서 좋은 곡을 또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아, 진짜 응원해주시는 그 서른도 선배님이 참 고맙고 많은 네네. 힘이 됐을 것 같아요. 너무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만나면 이렇게 그냥 사투리로 대화를 하는데 전혀 이질감이 없고 굳이 서울말을 안 써도 저한테 사투리 안 쓴다고 말씀해주시고 저 쓰는 것 같은데도 같이 예, 또 그 또 예. 지역이라서 그런지 고향이 어디? 저는 경남 네 진주인데 아 그러시군요. 네 선생님 또 부산 쪽이셔가지고 네 같이 대화를 하는데도 한범이 너는 전혀 사투리를 안 쓴다 이러면서 네? 제가요 이러면서 제가요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지금 슬쩍슬쩍 사실 느껴지긴 했는데 그러셨구나. 네 저 그냥 표준어를 그냥 안 쓰고 편하게 네 사투리를 쓰고 있답니다. 잘 어울리세요. 되게. 잘 어울려요. 네. 아니 근데 선배님들께서 굳이 사투리를 안 고쳐도 되겠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딱히 또 맞아요 또 정감 있게 또 예. 좋은 것 같아요. 네 얼굴이 되게 세련되게 생기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사투리 뭔가 인간미가 있으면서 오히려 좀 더 다가가기 편한 것 같아요. 빠져들고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또 박세욱 씨는 보이스 트롯 우승자잖아요. 네. 그리고 뭐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주장으로 트롯 파이터라는 프로그램에서 또 주장으로도 활약하시면서 만나뵙기도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미스터 트롯 2에도 또 출연을 하셨고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았어요. 네네. 가장 응원을 많이 했던 사람 누군가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일단 부모님이 언제나 항상 평생 응원해 주시는 분 부모님이시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응원해 주신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응원해 주신 분들은 제 이름을 딴 저희 팬클럽입니다. 희망세우기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응원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한봄 씨의 팬클럽은 봄의 향기. 네. 또 여기는 희망세우기. 네. 뭔가 희망세... 아름답네요. 뭔가 후배한이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이름들인데 그리고 지금의 막 트로트 가수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어릴 적에 어떻게 보면 재능을 알아봐 준 분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 네네. 제일 먼저 누가 좀 알아봐 주셨나요? 제가 엄청 어렸을 때부터 까불었어요. 그러니까 28년 된 네. 동안 와 엄청난 세월인데 지금은 이제 많이 깎이고 깎여서 좀 단정한 제가 됐는데 예. 어렸을 때는 뭐 어머니가 진짜 많이 힘드셨죠. 어머니가 일찍이 제 그 꿈을 알아보신 것 같아요. 재능을. 몇 살 때? 그게 초등학교 2학년 때였고요. 그리고 1년 정도 졸랐죠, 어머니를. 초등학교 때부터? 예, 예. 어떻게 졸랐어요? 하고 싶다고? 네, 제발 좀 보내달라고. 또 연기하는 공간에 제발 좀 보내달라고 예, 열심히 막 졸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이런저런 노래도 막 부르고 뭐 트로트 가수가 이제 결국에 돼서 네네. 천태만상에 나와주셨단 말이죠. 네. 자, 박세욱 씨의 라이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노래를 준비해 주셨어요? 좀 의미 있는 노래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 어제가 현충일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보이스 출연 당시에 좀 불러서 화제가 됐었던 노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실향민들의 마음을 좀 위로하고자 네. 준비한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죠? 나훈아 선생님의 대동강 편지 준비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자, 우리 천상 여러분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세요. 자, 준비되셨으면은 반주 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반주 주세요. 대동강아 내가 왔다 을밀 때 내가 왔다 우편을
현지 속에 한 세월을 묻어놓고 지금은 낯설은 나그네요. 700리 고향길을 찾아 말아 못 본 채 말아 반겨 주렴마. 너의 얼굴 그리다가 눈물 치던 밤팔도 뗀 건 울면서 떠난 길을 안에 못 본 채 안에 울면서 떠난 길을 돌아왔다고 못 본 채 안에 반겨 주렴마 반겨. 지금요 많은 분들이 이광재님 목소리 너무 감미롭네요. 양미라님도 세웅님 점수는요? 100점 만점에 95점이에요. 네. 아 이게 무슨 5점이 없어요. 최고네요. 아 저는 또 어머 뭐 이게 뭔 저건가 했는데 5점이 없단 얘기죠. 아, 뭐. 아, 단 하나의 5점도 와. 없이 최고의 노래였다. 또 유외훈님은요. 세웅님 역시 그 세월이 키운 만능 실력자이시네요. 아. 아, 세월의 기운. 네. 3283님 또 세웅님께서는 오랫동안 뮤지컬을 하셔서 그런지요 긴장 1도 안 하고 하시는데 와 중저음도 고음도 벽이 있네요. 완벽. 모르시, 안 보이시나요? 손이 떨고 있습니다.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김성문님은 와 꺾임 예사롭지 않네요. 일반 트로트의 꺾임과는요 품질이 다른 고품질의 꺾임 아주 예술입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느낌이 약간 있어요. 약간 뮤지컬 그런 느낌이 나는데 보니까 트로트 가수가 되기 전에 뮤지컬 연극 배우가 된 사연도 궁금합니다. 아 네. 네. 제가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뮤지컬 알라딘을 봤어요. 아.
저기 무대 보통 아기들은 그냥 보고 와 재밌다 하고 집에 가잖아요. 예. 근데 저는 저 무대 위에 제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를 1년 동안 졸랐죠. 아, 아까 그 얘기가 네. 연기 하고 싶다고. 네네. 어머니 좀 보내주세요 하고 어머니한테 계속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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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래도 어머니가 그래 한번 해봐라 1년만 하고 얘가 말겠지 뭐. 예, 아기들 잘 포기하잖아요. 예, 근데 웬걸 28년째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럼 뮤지컬 연습생으로 들어가신 건가요?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뮤지컬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었던 아, 상태였어서 연극 극단에 이제는 연습생으로 들어갔다가 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정단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이랑 같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대극장 무대에서 같이 호흡을 맞췄었죠. 그러시다가 네네. 이제 트로트 오디션을 나가봐야겠다 결심을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크루즈 공연을 다녔어요. 그 뭐 중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도는 네, 크루즈인데 제가 거기서 뮤지컬 배우로서 초빙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근데 그 전에 그렇게 하면서 제가 뭐 뮤지컬 지금 이 순간 뭐 유레이즘이 이런 네네. 거 불러도 좋아하세요. 근데 다 그 연령대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때신데 제가 그 갑자기 그 무조건을 부르면 더 갑자기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제 막 아, 역시 트로트만이 네, 아, 제가 좋아하는 노래만 한다는 게 이게 아니구나. 네, 어차피 저는 음식처럼 노래도 편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면 눈높이를 맞춰야겠다. 예, 한식으로 가자. 예, 한식인 트로트. 그렇군요. 그때부터 연습을 하게 됐는데 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아, 근데 궁금해요. 그 뮤지컬 맞아요. 소절 한 소절만 지금 이 순간 뭐 한번 뽑아 주실 수 있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네. 호이 호이 가겠습니다. 예.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건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감사합니다. 소원을 이루시고 트로트 가수로서 또 멋진 활약 보여주고 계시는데 네. 한범 씨도 참 궁금해요. 이게 어느 순간 막 결심을 해야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세용님도 그렇고 참 결심한 거. 트로신이 떴다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자 하고 결심한 계기가 뭔가요? 한창 그때 이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좀 많이 붐이 일어나고 할 때 예. 제가 이제 지역에서만 많이 공연을 서고 하니까 거기 공연 관계자분들이나 뭐 거기 관객분들께서 아이고 참 여기 있기 아까운데 좀 올라가갖고 좀 이래 하면 참 좋겠는데 예. 많이들 안타까워가지고 좀 추천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나가면 뭐가 돼도 될 것 같은데 예. 서울 한번 가보라고 막 예, 그래가지고 좀 용기를 주셔가지고 근데 어디 막 다니면은 어디 뭐 트로시 뭐 거기 경연에 안 나왔다고 약간 조금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좀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한번 그래 뭐 서울 나도 외국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서울 가서 한번 도전을 해보자고 그때 큰 마음을 조금 먹고 예. 사실 근데 엄청 기대를 안 하고 1라운드만 통과하자라는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예. 저는 그때 이제 1라운드만 준비하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통과가 된 거예요. 그때 1라운드 때 최고점으로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 눈물도 나고 막 그때는 좀 랜선 심사위원분들 막 계셔가지고 아 그때 당시 코로나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화면에 관객분들이 저를 다 처음 보실 텐데도 한 번 하면서 잘한다면서 막 전광판에 막 해주고 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내려오지 알지 하면서 눈물이 막 펑펑 내려오지 알지 너무 고맙다. 고맙사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순박해. 고맙습니다. 예. 하고 눈물이 막 펑펑 나가지고 막 이런 매력이네요. 그러니까 아유, 얼굴만 서울이에요. 아 진짜 이렇게 얼마나 또 예쁜 마음을 이런 가진 분들은 얼마나 예쁘게 노래를 잘 불러주실지도 기대가 되거든요. 노래 제목도 아주 예쁘다고요? 네. 진짜 예뻐져요라는 곡이고요. 이번 타이틀곡입니다. 이 곡이 이제 남녀 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이웃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또 친구 간의 사랑, 모든 동식물과의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예뻐지는 노래입니다.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저희요 라이브 무대로 네, 나가주시고요.
천상이 여러분은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진짜 예뻐져요 들을게요. 예뻐져요 나이도 어려 보이도 청춘이 돌아와요 젊음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랑만 하면 진짜 예뻐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아요 나비가 꽃을 찾듯 꽃이 나비를 찾듯 내 인생 봄날은 지금부터입니다 9월 말 설이나요 한번 시작해봐요 당신은 사랑이 넘칠 거예요 나이도 어려 보이고 청춘이 돌아와요 젊음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랑만 하면 진짜 예뻐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아요 나비가 꽃을 찾듯 꽃이 나비를 찾듯 내 인생 봄날은 지금부터입니다 9월 망설이나요 한번 시작해봐요 당신은 사랑이 넘칠 거예요 사랑이 넘칠 거예요 진짜 진짜 예뻐져요 와, 진짜 예뻐져요 저 순식간에 예뻐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진짜로 좀 이뻐지신 것 같아요. 아, 연기를 하신 분이라서. 네. 연기를 아니 진심입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진짜 예뻐져 아주 사랑스러운 곡이에요. 예. 김가을님께서 보는 라디오 안 들어올 수가 없네요. 진짜 한 번씩 예쁘네요 해주시고 또 김미영님요 노래랑 밀당을 하시는 게 자유자재로 아주 노래에 MSG를 제대로 팍팍 치시네요. 맞나요? 해주셨고 장지희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한봄님 노래 매일 10번씩 들으면 정말 이뻐질 것 같아요. 노래도 너무 이쁘게 부르시네요. 아, 서울 사투리 안 쓰려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괜찮은데요. 그리고 이수기님께서는 말할 때랑은 또 전혀 다른 매력이 느껴지시네요. 시원시원한 가창력이 아주 엄지 척척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은데 저희 노래 한 곡 듣고요. 또 3부에서 더 풍성한 시간 갖겠습니다. 자, 박세욱의 메모지 듣고 만나 뵐게요. 좋아 매일 한낮은 윤수연 청태만상 같이 들
윤수현의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오늘 초대 손님 가수 한봄 씨, 박세욱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박세욱 씨요. 뮤지컬 배우에서 또 이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다르잖아요. 창법 같은 게요. 아, 그렇죠. 근데 보이스 트로트 우승을 하셨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타고난 겁니까? 아니면 이거 재능입니까? 아니면은 연습의 결과입니까? 우선 재능은 필요해요. 그쵸, 또 목소리가. 네, 그리고 새로운 장르를 배운다는 건 무조건 연습입니다. 제가 그 이제 방송 트로트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6개월 동안 네. 딱 연습실에서 8시간 동안 무조건 너는 약속이야 해서 6개월 동안 8시간씩 매일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젠 조금 맛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들 노래를 카피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네. 아, 결국에는 이제 또 제 스타일을 입혀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이 상태를 완성시킨 겁니다. 아, 연습의 결과. 네. 오, 진짜 부단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승을 또 차지하셨고. 야, 한범 씨도요. 가수가 된 거 운명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운명이었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까. 사실 아주 오래전에 데뷔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2010년도에 데뷔를 했었고 네. 사실 그 전부터 20살 때부터 위문 공연이나 뭐 이런 데 작은 데 동네 잔치 같은 데 가서 축하 공연도 조금 해드리고 그때 네. 용돈벌이로 5만 원 이렇게 받고 네,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네 가서 공연해드리고 동창회 가서 그때는 제가 이제 음반이 없고 하니까 노래방 기기로 틀어가지고 네 그때 우연히 선배님 우연히 부르고 예, 막 예. 이렇게 해주면은 어르신들 좋다고 이제 또 막 박수 쳐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네 예, 그래 그렇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20살 때는 또 제 1회 네. 현인가요제에 참가해서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근데 그게 제가 토탈 대상이 아니라 아하. 제가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제 1등. 그 다음에 뭐 어디 경기 여기서 1등한 사람들, 전국에서 지역에서 1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경연을 펼치는 그런 아. 네 그런 계기였었는데 예. 제가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대상. 예, 네, 대상을 했었죠. 야, 그러면 예. 된 거지 뭐. 그럼요, 지역장이네, 지역장. 대상이 네. 된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랬었습니다. 그 막 동창회, 뭐 교도소, 위문고 다 노래 봉사도 다니시고. 대단하세요. 막 좀 음악 관련 일을 하시는 아버지와 노래를 또 잘 부르시는 어머니의 영향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혼자 키워주셨는데 네. 어머니께서 노래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어렸을 때 막 음식하면서 설거지하면서 흥얼거리고 그렇게 했던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교육이 조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노래를 해도 발라드를 그때 한창 많이 불렀었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항상 저를 이제 나와서 노래 한 곡씩 불러라고 이제 쉬는 시간에 나와봐라. 미안 나와. 노래 한 곡 해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노래하고 하면 이제 오렌지 같은 거 선물로 이렇게 주시고 점심시간 때 또 교무실로 불러가지고 선생님들 다 계시는데 니 노래 한 곡 해봐라 이러면서 또 끝에 하면 또 노래하면 런치쇼처럼 예, 뭐 드시면서 점심시간 이제 휴게시간 때 네, 예. 저를 불러가지고 노래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땐 제가 발라드를 불렀었는데 발라드를 불러도 선생님께서 골똘히 막 들으시더니 예. 노래에 뽕삘이 난다고 니는 난 저 트로트 가수가 되면 더 좋겠다. 그래서 그때는 약간 그때 당시는 트로트가 조금 이제 좀 그렇죠. 네. 저희 어렸을 때는 그렇게 유행하지 그쵸, 않았죠. 그렇죠. 지금에서야 네. 사실 그 엄청 경연 주목받고 네. 경연 대우를 받고 때문에 덕분에 좀 네. 주목을 받지만 그렇지 그때 못했었죠. 그때 당시는 조금 그래서 트로트? 뭔 트로트 가수를 넬로 시키는 건가? 넬을 왜 트로트 가수라고 하는 거야? 내는 발라드를 하고 싶은데 와 자꾸 트로트 가수라 하는 거 막 이런지 네. 그러다가 이제 20살 때부터 트로트를 막 부르니까 좋더라고요. 분위기도 좋고 잘 어울리고 음색에도 예. 그래서 나 트로트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영향을 또 부모님에게도 받고 해서 네,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좀 받았었습니다. 그렇군요. 서지혜님은요 한봄 씨 오래 기다렸어요. 트로신에서 3등도 만족한다 하셨는데 성격도 좋고 잘 될 것 같다 생각했어요. 자, 노래짱, 얼굴짤, 성격짱. 제가요 좀 말을 많이 했더니 예, 예. 제가 흘려치네요. 혀가 노래짱, 얼굴짱, 성격짱, 한봄 응원할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0118님 네 말씀해주세요. 세욱 씨, 한봄 씨
트롯 대회에 나와서 지역 가수 활동하시며 그 지역을 벗어나 보지 않았다고 떨면서 얘기했던 게 생각나네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행사 다니시나요? 다니시나요? 예, 지금 네 전국 방송을 이제 타고 나서 네 전국으로 이제 섭외가 들어와가지고 네 이전에는 트롯신이 떴다 나가기 전에는 지역에서만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전국에서 불러주시고 한 분도 많이 좀 찾아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아, 참 트로트 이 장르 궁금해져요. 두 분의 인생 트로트는 어떤 곡이 있는지 먼저 박세욱 씨요. 잠시만요. 어떤 곡을 좀 참 내 인생 곡이다 이거는. 제가 사실 그 아버지라는 주현민 선배님의 아버지라는 곡이 있어요. 네, 그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네, 저희 아버지 생각도 나고 사실 아버지들이 이렇게 좀 상처가 많으신데 비해서 네. 좀 표현을 많이 못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가사 말이 너무 좋아서. 제 인생 곡입니다. 주현미의 아버지. 네네, 주현미 선생님의 아버지. 그리고 또 라이브도 청해 들을 수 있는 노래 있을까요? 그 요즘에 물가다 코로나다 너무 어려우고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네. 걱정이 너무 많죠. 네, 근데 여러분 저희 엄청나게 힘든 상황 속에도 잘 이겨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겨내실 겁니다. 이겨낼 거예요. 네, 조항조 선배님의 네. 걱정 마라 지나간다 준비했습니다. 와, 그렇군요. 이 노래 여러분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세욱 씨의 목소리로 듣는 걱정 마라 지나간다. 자, 이 노래 듣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울지 마라 지나간다 힘겨운 나날들 꼭 온다 좋은 날이 버티고 버티고 버텨라 사는 게 힘들어도 절대로 기죽지 마라 벼랑 끝 내 인생은 잃을 것도 없다 막혀버린 이 현실에 갇혀 살아도 나를 위한 태양이 떠오를 거야 울지 마라 지나간다 외로운 나날들 꼭 온다 좋은 날이 버티고 버텨라 걱정 마라 지나간다 힘겨운 나날들 꼭 온다 좋은 날이 버티고 버텨라 버린 이 현실에 갇혀 살아도 나를 위한 태양이 떠오를 거야 울지 마라 지나간다 외롭게 살아도 한 세상 걱정 마라
힘겨운 나날들 꼭 온다 좋은 날이 버티고 버텨라 꼭 온다 좋은 날이 버티고 간다. 아, 걱정거리들요. 지금요 이 노래 라이브 들으시고 다 털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걱정 마라 지나간다. 박세욱 씨의 라이브 들었습니다. 와 진짜 서지혜님요. 아, 또 인사해 주셨고 또 김미영님께서 세웅님의 걱정 마라 지나간다. 이 노래에 힘을 얻고 힐링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라고 이수기님께서도 보내주셨어요. 제가 오히려 감사하네요. 야, 하정숙님은 지금요 보라로 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시나 봐요. 훈남의 노래도 잘하시고 매력 넘치는 분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미영님 좀 호흡 고르실 동안 김미영님 소개 좀 해주세요. 세웅님 노래 오늘 진짜 힘들고 지쳤는데 싹 씻은 듯 내려가네요. 그래 버텨보겠어. 아, 매력이 나죠. 말투 계속 듣고 싶어요. 그러게요. 어, 예예 감사합니다. 예. 노래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진짜 힘나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버티고 버텨라 그 세웅님의 노래 많은 분들 지금 버텨보겠다고. 최영숙님께서는요. 와 눈 감고 듣는데요. 소나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네요. 목소리가 완전 미치게 하네요. 최고! 라고 해주셨어요. 크으, 또 이렇게 하트를 날려주셨습니다. 세웅님께서도. 아니 근데 좀 더 그 평상시의 모습이나 뭐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너튜브 채널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세웅님. 아, 네. 제가 그 박세욱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밑에 받침들 다 빼고 네. 이름으로 세욱이. 아~ 넘어진 걸 이렇게 세우다 할 때 세우기 오뚜기처럼 네 세우기 TV 아~ 여러분들이 떨어진 자존감도 세우고 네. 입꼬리도 세우고 그리고 제 자신감도 제 자신도 바로 세워가는 세우기 TV입니다. 요즘처럼 이 자존감이 떨어지기 얼마나 쉬운 세상입니까? 네, 이럴 네. 때 또 세우기 TV 또 한범 씨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한범 TV라고 안 한 지가 조금 오래되어가지고 아, 업로드가 작년 여름쯤 멈춰 있습니다. 쉽지 않죠. 예예예. 예, 예. 아 영상 올리고 이런 게 정말 너무나 귀찮고 힘들고 예, 예, 좀 어렵죠. 네 어렵죠. 야 그럼 가장 최근에 업로드된 영상은 어떤 건가요? 그게 이제 작년 8월에 수상 무대에서 물줄기를 맞으면서 노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강 위에서 멋있었겠다. 물을 막 대포로 막 쏘고 하는데 물을 쫄딱 맞고 이제 워터 행사. 워터 행사. 네. 아, 그렇게 네. 생각하니까 그렇게 멋있진 않았겠네요. 막 젖어 있고 막 그냥... 물대포 같은 거 배에 맞아 봐. 네, 생쥐골. 생쥐골이 되었는데 그런 네. 줄 알고 머리를 미리 묶어 가지고. 아~ 네. 근데 시원하게 노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네요. 그럼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 에피소드? 뭐 영상도? 아무래도 이제 그 경연에 나가서 아~ 제가 올렸던 영상이 아주 조회수가 조금 높습니다. 뭐 그렇군요. 예. 조금 뭐 높습니다. 조금. 아, 이 영상도 제가 한범 씨의 라이브 영상도 조회수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예, 예 많이 사랑해 주실 거예요. 어떤 라이브 청해 드릴 수 있을까요? 권노해만 선생님 작사 작곡 노래이고요. 옛 우리네 할머니의 삶이고 그리고 또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 잠시 좀 컸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그리워하면서 그런 뜻이 담겨있는 네, 아주 정통 발라드 그런 곡입니다. 좋습니다. 한범 씨의 자갈밭 노래 제목이 자갈밭인데요. 자 여러분 라이브 감상하시면서 리뷰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십시오. 자 자갈밭 요 노래 준비되셨으면 반주 가겠습니다. 주세요. 주름치고 갈라진 할머니 손등 위에
한 세월을 갈아엎은 빈자갈밭이 보이네. 꼭두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김매고 돌 고르고 고랑 만들며 배추고 주무심고 마늘 키웠네. 세월을 등지고 앉으셨네. 자갈밭에 비치는 할머니 얼굴, 자갈밭에 비치는 내 할머니. 해질녘까지 김 메고 돌 고르고 고랑 만들며 배추고 주무 심고 마늘 키웠네. 세월을 등지고 앉으셨네. 자갈밭에 비치는 할머니 얼굴, 자갈밭에 비치는 내 할머니. 그 어느 누군가의 고양이들 세월을 갈아 거울을 만들야. 자갈밭에 비치는 할머니 얼굴, 자갈밭에 비치는 내 할머니, 자갈밭에 비치는 우리 할머니. 윤수연의 천태만상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야 박세욱 씨, 한봄 씨, 한봄 씨, 박세욱 씨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야 얘기도 두 배, 라이브도 두 배, 그만큼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인사 좀 부탁드려요, 박세욱님. 아, 오늘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 보냈고요. 그 무엇보다 그 우리 수연 씨한테 에너지 받고 가고 제 이야기를 잘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작가님 그리고 피디님 감사합니다. 제작진 여러분들을 또 성함처럼.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앞으로 활동도 네. 응원하겠습니다. 한봄 씨도요. 네, 오늘 윤수연 DJ님께서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예, 너무 재밌었고 텐션도 너무너무 좋았고 저도 긴장을 조금 풀면서 라디오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박세용님도 제가 항상 평소에 응원하던 분이셔가지고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아무튼 오늘 너무 화기애애하고 참 재밌었습니다. 아이고 신나지게. 예. 마지막으로 띄워드릴 노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제 앨범 봄의 향기에 수록된 서른도 선생님께서 작사 작곡해 주신 오늘 밤에라는 곡입니다. 아주 멋있는 곡이니까요. 잘 들어봐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끝곡 한봄의 오늘 밤에 띄워드리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음악 퀴즈 함께 하니까요. 2시 20분 놀러와 주시고요. 모두 꽃길 걸으세요. 감사합니다. 사치기 사법 뿅! 에러, 에러, 에러.